안녕하세요. 복싱 독학의 신관장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좀 변칙적인 공격들을 해볼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제일 첫 번째, 우리 잽을 변칙적으로 해서 입으로 올려드릴 건데, 오늘은 이제 스트레이트성 잽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잽 쳤던 것은 사실 견제에 가까워요. 기본적인 잽이고, 이 잽을 이용해서 이제 툴을 칠 때랑 똑같이 이 허리 회전력을 이용해서 강력한 잽, 그래서 스트레이트성 잽을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원리가 이제 비슷한 아래 잽과 아래 스트레이트 투까지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견제할 수 있는 공격 종류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용해서 또 숙달이 되면은 그거 이용해서 또 실전적으로 한번 써먹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콤비네이션들을 다섯 가지로 했어요. 버킹과 위빙을 이용한 콤비네이션. 1번부터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콤비네이션 1번입니다. 우리가 원투, 버킹, 양후, 위빙 한 번, 위빙 두 번, 양어퍼. 순서가 이거죠. 이걸로 우리가 복습을 하고 이제 2번부터는 좀 빠르게 갈 겁니다. 자, 1번 먼저 다 같이 원투 쭉쭉 칩니다. 오른손으로 끝났으니까 오른쪽으로 더킹을 하죠. 복싱 자세 돌아오면서 앉아서 더킹, 양손 턱에 붙이고, 자, 일어나고 한 번 더 허리 돌리면서 앉아서 더킹. 그래서 더킹, 슬립 슬립 더킹. 자, 복싱 자세 잡고 원투 쭉쭉. 자, 더킹 피하고 일어나고 피하고. 자, 여기서 이제 양옥으로 반격을 하죠. 왼쪽으로 피했기 때문에 왼손부터 양옥 훅을 칩니다. 오른손까지. 오른손으로 공격이 끝났기 때문에 위빙도 오른쪽으로 하죠. 그래서 양손 턱에 붙이면서 앉고 돌아오고 일어나고. 다시 위빙 한 번 더 앉고 돌리고 일어나고. 왼쪽으로 위빙했기 때문에 왼손으로 반격. 양어퍼. 어퍼 치고 다시 오른손 어퍼. 그럼 연결해서 복싱 자세 잡고 원투 더킹 양욱 위빙 위빙 양어퍼 시작. 원투 더킹 양욱 위빙 위빙 양어퍼. 한 번 더 시작. 원투 더킹 양욱 위빙 위빙 양어퍼. 자, 그럼 또 바로 2번 원투 슬립 투 원투 더킹 더블. 여기서부터 이제 빠르게 갈게요. 원투 피하고 투 원투 더킹 더블 시작. 원투 피하고 투 원투 더킹 더블. 한번 더 시작. 원투 피하고 투 원투 더킹 더블. 3번 원투 훅 슬립 어퍼 훅 위빙 어퍼 훅 시작. 원투 훅 피하고 어퍼 훅 위빙 어퍼 훅. 3번 더 시작. 원투 훅 피하고 어퍼 훅 위빙 어퍼 훅. 3번 더 시작. 원투 훅 피하고 어퍼 훅 위빙 어퍼 훅. 자, 바로 4번 잽잽 훅 위빙 어퍼 훅 피하고 더블 잽잽 롱우 시작. 잽잽 훅 위빙 어퍼 훅 피하고 더블. 다시 한 번 더 시작. 잽잽 훅 위빙 어퍼 훅 피하고 더블. 마지막 5번 잽잽 투원투 양후 피하고 어퍼 후 피하고 더블 시작. 잽잽 투원투 양후 피하고 어퍼 후 피하고 더블. 자, 5번 시작. 잽잽 투원투 양후 피하고 어퍼 후 피하고 더블. 다시 한 번 더 시작. 잽잽 투원투 양후 피하고 어퍼 후 피하고 더블. 자, 이제 본격적인 오늘의 주제를 다뤄볼게요. 근데 이제 스트레이트성 잽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체육관에서 이제 운동을 배우시면서 잽을 가르치실 때 많은 지도자분들이, 저 같은 경우는 왼손에 이제 왼쪽 턱을 가려놓으라고 하죠.
근데 왼쪽 턱을 가리는데 팔을 제가 수직으로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럼 굉장히 부자연스럽다 했어요. 영상 2편에서 우리 기초 자세 배울 때. 근데 손을 수직으로 내놓고 잽을 손을 이제 돌리지 말고 그냥 수직으로 이렇게 때리게끔 하시는 체육관들도 많아요. 근데 이게 절대 제가 감히 틀리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같이 이제 잽을 가르치는 경우는 손을 살짝 돌리면서 회전을 하면서 치게끔 해요. 손 모양이. 그래서 손등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치게끔 하는데 원래는 이게 맞아요. 실전에서 잽 다 이렇게 치세요, 보통. 그리고 잽을 수직으로 가르치시는 분들도 실전에서 시합 나가시면은 잽 이렇게 수직으로 안 때려요. 근데 왜 그렇게 가르칠까요? 여러분들의 습관을 위해서요, 습관. 왜 그러냐면은 이제 잽을 돌려서 이렇게 손등이 하늘을 보이고 치면은 손이 돌아가죠. 처음에 이렇게 수직이었는데 치면서 손이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이런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팔꿈치가 들리면서 이렇게 치시는 분도 있어요. 잽 하면은 들어서 이렇게 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잽을 막 이렇게 쳐요. 이렇게 이렇게 잽 팔꿈치가 옆으로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손을 수직으로 치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제 본인에 맞춰서 제 수업 방식이 마음에 드시면은 저처럼 해주시면 되고 수직으로 하다가 나중에 이제 손목만 바꿔서 쳐도 돼요. 네. 어느 게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지도 방식의 차이인 거지 무엇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잽을 이렇게 치니까 이런 식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자, 우리 잽 기존에 우리가 잽을 한 다섯 번만 해볼까요? 복싱 자세 잡고 자, 다 같이 잽, 쭉, 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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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잽. 자, 지금 잽을 다섯 번 해봤죠? 우리가 다리가 동시에 같이 들어갔다 나오면서 칩니다. 허리 움직임의 변화는 일절 없고요. 손도 그냥 쭉 찌르기만 해요. 몸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 이제 잽을 칠 때 이거는 그냥 기본 잽. 우리 견제에 가깝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잽을 스트레이트성으로 칠 건데 우리 투를 칠 때 허리가 돌아가죠? 오른손을 치면서 오른쪽 다리가 돌아가면서 우리 스트레이트를 치게 됩니다. 왼쪽 스트레이트성 잽은 왼발이 돌아가야 돼요. 그럼 우리가 발 연습을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 먼저 스탠스만 잡고 서서 우리가 연습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번에는 반대로 오른발을 뒷발을 뒤꿈치를 내리고 왼발 뒤꿈치를 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잽이라고 말씀드리면은 상체랑 왼발이랑 같이 움직이실 거예요. 오른발이 아니라 오른발은 그냥 편하게 냅두시고 신경 쓰지 마세요. 왼발하고 상체를 같이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은 왼발이 돌아갈 건데 왼발을 딱 왼발이 우리 몸의 3시 방향 볼 때까지 옆에 방향을 볼 때까지 돌려주시고 상체도 같이 그만큼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서 상체랑 왼발이랑 같이 잽 하면은 찌르고 돌아올 겁니다. 발을 제 발을 보세요. 발을 그러면 제가 잽 하면은 찌르고 돌아오는 겁니다. 발만. 그래서 왼발 뒤꿈치를 먼저 들어볼게요. 왼발 뒤꿈치를 들고 허리를 먼저 돌리면서 왼발 뒤꿈치로 땅을 한번 찍고 그러고 올게요. 그러면 제가 잽 하면은 찍고 오는 겁니다. 다시 잽 찍고 오는 거예요. 발만 잽 찍고 오는 거예요. 잽 찍고 다시 한번 더 옆에서 보여드리면은 오른발을 편하게 냅두고 왼발 뒤꿈치 들고 잽 하면은 몸이랑 같이 찍고 돌아오는 거예요. 회전해서 잽 찍고 돌아오고 잽 찍고 돌아오고 그러면은 자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상체랑 돌리면서 찍었죠? 이것을 왼발을 앞으로 나가면서 찍고 돌아오는 겁니다. 허리를 돌리면서 왼발이 앞으로 나가면서 찍고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잽 하면은 찍고 돌아오는 거예요. 왼발로 앞으로 찍고 돌아오는 거예요. 허리를 돌려주는 게 중요해요. 이 셋이 방향까지 돌리면서 찍고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잽 찍고 돌아오고 잽 찍고 돌아오고 잽
그럼 이 잽을 이 회전력을 이용해서 치는 겁니다. 주먹도 이렇게 수직으로 치시는 분들은 주먹을 한번 비틀어서 쳐보세요. 주먹을 이렇게 회전하면서 비틀어서 한번 찔러보세요. 그걸 동시에 다시 잽 하면은 왼발이 나가면서 찌르고 돌아오는 겁니다. 강하게 다시 한번 잽 찌르는 거예요. 왼발 넣어서 잽 허리 돌려서 찌르고 돌아오는 거예요. 잽 찌르고 돌아오는 거예요. 잽 강하게 찌르는 거예요. 강하게 이게 이제 스트레이트성 잽 강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다시 한번 더 잽 쭉 잽 쭉 다시 한번 더 잽 쭉 잽 찌르는 거예요. 잽 왼발이 앞으로 나가면서 찌르지만 중심은 살짝 뒷발에 있어요. 상체 중심은. 그래서 잽 찌르는 거예요. 잽 잽 이게 이제 강잽. 자, 근데 보시면은 제가 왼발만 앞으로 나갔죠? 오른발이 안 따라왔어요. 이건 이제 왼발 움직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가만히 냅둔 것이고 이제 오른발도 같이 나가면서 치는 겁니다. 그러면 잽하고 같이 나가면서 찌르고 돌아오는 거예요. 잽 찌르고 허리가 회전해주면서 회전 잽 쭉 잽 쭉 잽 쭉 그냥 잽 잽 잽 강잽 잽 잽 강잽 잽 잽 강잽. 차이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스트레이트성 잽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이걸 이용해서 원리가 똑같은 이제 아랫잽을 한번 해볼까요? 아랫잽. 잽을 이제 우리가 얼굴을 기존에 때렸었는데 이걸 이제 복부를 향해서 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발 원리가 똑같아요. 허리가 돌아오면서 왼발 넣고 빼듯이 아랫잽도 넣고 친 거를 그대로 살짝 숙여서 옆으로 누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수직으로 앉는 게 아니라 살짝 옆으로 누우면서 치는 겁니다. 옆으로 누우면서. 우리가 절대 이제 아랫잽을 쳤을 때 이 시야가 방해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랫잽을 칠 때 머리를 숙이는 게 아니라 살짝 옆으로 누워서 위에 볼 수 있어요. 다. 그래서 옆으로 눕게 되면은 위에가 이제 다 보이죠? 보면서 숙여서 칠 수 있어요. 다시 왼발을 넣으면서 잽 그대로 앉아서 머리 살짝 옆으로 누워서 다시 돌아오고 이걸 동시에 왼발 넣으면서 찌르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같이 이제 오른발 같이 넣어서 똑같아요. 아랫잽 찌르고 돌아오고 그럼 그냥 잽 잽 잽 잽 아랫잽 아랫잽 이런 원리. 자, 그럼 이제 바로 아래 스트레이트 똑같아요. 아래 투 자, 우리가 투를 칠 때 허리가 돌아가죠? 그 상태에서 우리 런지 스쿼트 생각하시면 돼요. 런지 스쿼트 런지 할 때 우리 이렇게 앉습니다. 수직으로 그대로 앉아주는데 아랫투도 똑같아요. 이거 처음 하시는 분들은 허벅지 엄청 당기시는 분들 많아요. 이건 이제 많이 해봐야 돼요. 그럼 다시 투를 친 상태에서 그대로 앉으면서 찔러주면은 이게 이제 아랫투가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원 투를 치고 앉아주는 건데 앉으면서 동시에 투를 찔러주는 거예요. 주의점이 많이 앉지 않으면은 아래를 치려다 보면 팔이 사선으로 아래를 향하게 되면 안 돼요. 팔은 그대로 수평으로 찔러주고 다리가 앉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잽을 치고 허리를 돌리면서 앉아서 찔러주고 다시 백. 이것은 이제 원투랑 똑같은데 위아래라고 할게요. 위아래 위아래 백. 한번 따라해볼게요. 복싱 자세 잡고 잽 잽 위아래 위아래 백. 다시 한번 더 잽 잽 위아래 위아래 잽잽 아래도 한번 해볼까요? 혹시 잘 잡고 잽 잽
찝찝 아래, 찝찝 아래. 허리를 돌리면서 앉아줘야 돼요. 절대 이 허리가 안 돌아가면은 무릎이 이렇게 눕히게 되죠. 그래서 아래 칠 때 제 발모양을 보시면 이렇게 앉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오른발을 돌리면서 뒤꿈치 세우고 앉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운 것들이 강잽, 스트레이트성 잽과 아랫잽, 그리고 아랫투를 했어요. 아랫투는 일단 잠시 접어두고 이 잽만 이용해서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제가 스트레이트성 잽은 말하기 편하게 그냥 강잽이라고 말씀드릴 거고 아랫잽은 그냥 아래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럼 잽 하면은 그냥 기본 잽을 치시면 됩니다. 자, 복싱 자세 잡으시고요. 잽! 잽! 기본 잽이죠. 강잽! 허리를 돌려서 쭉 넣어주는 거예요. 다시 강잽! 쭉! 아래! 옆으로 누우면서 아래! 쭉! 다시 한 번 더. 잽! 강잽! 아래! 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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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잽! 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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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잽! 아래! 잽! 아래! 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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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아래투, 아래잽 이용해서 몇 가지 공격을 반복해보고 오늘은 끝내겠습니다. 원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아래위, 위아래를 해볼 거예요. 아래 위, 위아래 둘 다 원투라고 순서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래 위 하면은 아래가 원, 위가 투. 위아래 하면은 위가 원, 아래가 투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래 위를 먼저 해볼게요. 아래 위 복싱 자세 잡고, 자, 아래 위 하면은 아래가 원이죠. 아래에서 일어나면서 허리 돌리면서 투를 치는 겁니다. 그럼 아래 위 복싱 자세 잡고 아래 위, 아래, 위, 백. 이거 실전에서 나중에 이제 페인팅으로 되게 많이 써요. 다시 한 번 더. 아래, 위, 아래, 위. 잽, 잽. 아래, 위, 쭉. 잽, 잽. 아래, 위, 쭉. 자, 그럼 이번에는 위, 아래. 위가 원, 아래가 투. 다시 복싱 자세 잡고. 잽, 잽. 위아래, 위아래, 잽, 잽, 위아래, 위아래, 잽, 잽, 잽잽 아래, 잽잽 아래, 잽, 잽, 잽잽 아래, 잽잽 아래. 자, 제가 솔직히 말해서 아랫잽과 아랫투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아직 더 많아요. 조금 지금 마음이 아쉽습니다. 근데 이렇게 영상을 좀 급하게 마무리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좀 영상을 급하게 찍다 보니까 시간이 도저히 안 나서 곧 이제 회원님들이 오실 시간이에요. 그래서 영상 오늘 좀 급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아, 좀 마음이 너무 불편하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아랫잽과 아랫투를 이용해서 페인팅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페이크. 이제 페이크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속이는 거. 이 우리가 이제 잽, 강잽, 아랫잽. 솔직히 잽과 아랫잽만 이용해도 상대방을 되게 많이 속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되게 상대방을 혼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또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못다한 아랫잽과 아랫투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제 복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댓글로 또 이해 안 가시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을 질문으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영상에서 이제 더 제가 참고적으로 올릴 수 있고 저한테도 피드백이 되니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변칙적인 잽들을 좀 더 알려드릴 거예요. 이제 잽과 아랫잽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잽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잽으로 이제 상대방은 엄청나게 많은 혼란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잽이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복싱 명언이 또 하나가 있어요. 레프트를 지배한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무슨 말이냐? 이 잽을 잘 쓴 사람이 세계 챔피언 된다는 소리예요. 잽이 진짜 중요하다는 소리입니다. 잽으로 시작해서 잽으로 끝나는 거예요, 항상. 복싱은. 뭐, 저랑 의견이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 주시느라 고생하셨고 감사드립니다.